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영원한 영광 속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의 예지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여 야곱을 택하여 열두 지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나누어서 골고루 차지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 돌리려고 구약의 약속을 보여주셨고 이제 실질적으로 영적 야곱들을 일으켜서 열두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다른 길은 없나이다. 오직 예수, 예수만 따라가야 시온산에 갈수 있사오니, 오늘 이사야가 받은 묵시를 저희들이 읽고 들을 때에 전3년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앙재단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미국의 미주세일교회도 기억하시고, 지방의 재단들,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같이 이 말씀을 앙망하며, 그 말씀이 가는 데 따라가서 동참하며, 우리란 단체가 되고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서 한 구원자 보호자가 고쳐줄 때에 건침받고 재림의 주를 구름 타고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남은 알곡이당화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지만은 주님 알고 계시니 오늘 안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다 봤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 보면 앞뒤가 이해도 안 되고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예표의 종이 된다. 예표. 앞으로 댓글 미리 보여준다. 미리 예자. 그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19장에서 연결되는데요. 자, 19장은 주님 구름 타고 오시죠. 1절에. 무슨 구름 타고 오신대요?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때 누가 박살 나느냐? 애굽 사람들. 애굽의 길에, 애굽 사상, 애굽 종교, 애굽 도인들이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응? 잔인한 군주. 소련이 잡혀갑니다. 소련이요. 소련이 일곱째 머리인데 마지막에 세 개를 잡아먹어요. 베데프가요. 예? 오바마를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오바마를요. 그래서 이름이 오바바. 응?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구스, 응? 리비아 구스가 아주 미개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정하기를 너는 소련만 믿다가 잡아먹히라. 소련만 믿다가. 그런데 살 사람은 소련에서도 세실에 갈 사람 많아요. 여기 7절 보면 시온산으로 예물을 싸가지고 올라와요. 하나님 초막절 지켜줬고요. 그러면은 19장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에 들어오게 되는데 유다가 어디냐? 유다는 야곱의 대표 집단인데 내 아들이에요. 유다는 구약에는 다윗왕국이고 신약은 술바벨 총독이 있는 한국이 유다요. 한국이 유다 땅인데, 근데 5대 강국이 될 때에 유엔에서 5대 강국 될때 하나님이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교회를 세워요. 이게 초대 교회인데요, 구의사 재단인데 압박을 받아요. 그 압박받는 사람은 재림의 주를 만날 사명자고 지금 압박 안 받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금방 할수 있어요. 내가 꼭 전도하니까 나를 압박하더라. 그럼 진짜고요. 전도를 안 하니까 압박 안 하죠. 그래서 전도하는 과자입니다. 알았어요? 주님이라 하면은 핍박받지요.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게 주님이라 하면 주님 올때못 만나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 갔다 돌아올 때에 애들은 대문에 기다려요. 왜? 과자 사줄까봐. 그런데 없으면 거기 안 기다리면 과자 못 얻은 거가. 그렇죠? 그런 심정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이 세시대를 좀 아버지가 받으러 갔는데 올 때에 주님을 마중 나가서 맞아야 주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 주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으면요 주님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 애굽이 그리워요? 예수가 그리워요? 예수가 그리워요? 그 전도 잘해요? 거짓말이요. 그리워하면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공산당파비 될때 유다 땅에서 알곡을 모집해서 중앙재단에 기둥이 되게 해서 그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가요. 이한 구원자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종, 모세 같은 종, 스룹바벨 종.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환난 때 택한 사람은 복을 받고 제시대 천년시대까지만은 불태역자 환난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요. 그런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코미디어 구멍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멍 메꾸느라고 밤낮으로 일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그 구멍 막아버려. 무슨 구멍이지? 예? 알아들었어요? 그 웃는 사람 알아들었다. 웃는 사람 알아들었고 코미디어 구멍이 뭐야? 입구자지. 입구자. 그러면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 누굴까? 알고 싶죠? 예? 아, 중앙재단의 구원자가 누구요? 아, 일제에 구름 타고 오신 주님 알고 계세요? 그분도 성령도로 오셨다가 성령도로 이루시고 가셨는데 가실 때뭐 무슨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구름 타고? 그 오실 때도 뭐 타고 온대요? 구름 타고? 그 구름 타고 올 때에 그 예수를 소개하는 엘리야라는 종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엘리야? 야는 여호와요? 엘리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뭐 이름이 뭐요? 여러분 이름 뭐요? 세상의 등신도 자기 이름도 모르네. 따라서 나는 엘리야다. 엘리야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방 종교 멸망이다. 그런 오늘 서울의 큰 교회는 전부 이방 종교 손잡고 하나 되자고. 응?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응? 오늘 아침에 코비드에서 뽑았는데요. 이거 뭔지 알아요? 대북 지원 인내심 폭발 행동 불사 통일 뉴스인데요. 종교인들 대북 인도적 지원 막지 말라. 조국 평화 통일 불교협회 회장인 법타 스님은 통일은 밥이다. 밥이 통일이다. 밥이 부처요 하느님이다. 미쳤다. 우리 하나님 밥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것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 개신교 5대 종파가 모였는데요. 얼마가 모였느냐?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527명 모였는데 5개 종파. 처음에 개신교,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 원불교, 천도교, 미친놈들. 천도교 교령이 최덕신이가요. 제1대 교령인데 북한에 월북해가지고 내가 과연 북한의 아버님께 김일성이 하나님 맞다 책을 썼어요. 그게 제정신이요. 귀신도 갔어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요? 미쳐도 더럽게 미쳤네. 또, 그 다음에 또, 천도교의 교령이 또 월북했어요. 그 사람은 성이 옷이야. 우리에게 옷이 없죠. 어제도. 그 사람도 가가지고 한나절이가 과연 김일성 하나님이래. 그럼 하나님이 땅에 깔렸냐? 여러분, 김일성 하나님만 그걸 인정해야 안 해야 돼요? 안 하죠? 그리고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 527명 종교인이 서명을 받은 기자회견 견문, 기자회견에 여기 발표됐거든요. 근데 이날 이들이 뭘 말하냐고요? 이날 종교인 모임은 5대 종파 527명 모였는데 북한 주민에게 사랑과 복음의 손길을 펴는 조건 없는 동포애적인 인도적 지원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게 독사라도 배고프면 밥 먹여서 나 깨무든지 마든지 길러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공산당은 무신론인데 독사요. 예? 김정일 독사라니까요. 그럼 독사가 우리 천하만으로 깨잖아요. 그럼 그걸 때리고 싸야 돼요? 가만히 둬야 돼요? 때리고 싸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전면 중단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그게 이명박이 잘못한다. 북한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 이들이 기자회견하고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 이들은 정말로 우스운 사람들이요. 여기 이창근 천도교 정무원 장로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 대화는 단절되고 인도적 지원도 끊겼다. 남북 간 호전적 발언만 난무하다며 이대로 가면 6.25가 되풀이 될수 있다고 시국을 걱정했다. 이미 전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전쟁 끝난 날 6.25가 휴전 중에 있어요. 전쟁 끝안 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걱정 없어요. 소련이 북한을 잡아가요. 소련이 중국을 잡아가요. 후진타워를. 그럼 소련은 누가 죽이는데? 수르가벨이 죽여요. 다 끝나잖아요. 그럼 다윗이가 물맷돌로 골리앗 잡았죠. 그 우리 시범 보인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죽였죠. 뒤집어 폈죠. 400년 만에. 응? 그 70년 만에 고레스가 가서 베사서 목 잘랐죠. 그러면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오늘 19장의 주님이 재림할 때에 중앙재단에 와야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 육체 구원. 영혼도 육체도 구원 받는데 그 중앙재단의 조언이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들 둘 낳았어요. 이사야 아들 둘이요. 7장에 스알랴스는 큰아들이고 둘째는 8장에 저 이름이 좀 길어. 마헬살날 하스바세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성경이 길인데 내가 이 성경 속에 어디에 내가 따라가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66장까지 말씀받았는데 환난을 면하고 예수 제 이름을 영접해서 새 천인에 가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20장에서 이제 중앙재단 종이 되려면은 3년 동안 3년 반인데 해설은 3년 1개월이나 3년 6개월이나 다 해설은 3년 이렇게 해. 예? 그런데 3년 동안 신발 벗어. 또 허리띠 풀고 바지 벗어. 바지 벗으면 뭐 나와요? 속옷이 나오지. 그 무슨 뜻이냐? 유대나라는 우리나라도 달라 풍속이요. 유대나라 종들은 신발을 못 신어요. 신발을 신으면 주인이 돼버려. 그 종은 항상 맨발로 다녀야 돼요. 개가 맨발로 다니죠. 구바. 개는 사람의 종이요. 개는 신발 안 신어요. 요즘 개는요. 양말 신고 다니더라고요. 침대에 잠잔다 그래서. 요즘 애완동물은 신발 신고 옷도 입어요. 강아지 옷 입죠. 옷도 팔어. 또 강아지 메닥기도 팔고 강아지 음식도 팔어. 음식점에서. 그렇게 그 동물 사러 파는 데서 아주 요즘 개는 고급이요. 옛날 강아지는 똥만 먹고 살았는데 요즘 개는 똥안 먹습니다. 안 먹어 몰라. 주만 먹을지 몰라도 주고 먹기는 먹겠지. 집어넣고 개못 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야 신발 벗어. 옷 벗어. 몇 년을요? 3년만 벗어. 그게 뭐냐? 1003년 역사요. 근데 이 지구에 65억이라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옷을 다 벗어야 돼. 신발도 다 벗어야 돼. 그렇게 앞에서 벗으면 왕이 되고 뒤에 벗으면요 공산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신발 벗을래요? 앞에 벗을까요? 뒤에 벗을까요? 따라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벗을 바에는 먼저 벗어야 되지. 그래서 전도하고 계시록 강의 전하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그게 이제 고난의 풀무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연대가 나오니까 연대를 좀 알고 가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만든 인간들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을 때참 한탄스럽다 후회스럽다 그래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서 홍수를 작정했는데 120년을 정했단 말이요 그 노아 때 120년은 인간의 소환이 아니고 이 시한부 종말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가 480살에 이 말씀 받고 500살에 아들 셋 낳고 아들이 잘 커가지고 며느리 셋 보고 그래 식구가 몇 명이요? 9명 아니고? 8명이요? 그 숫자 맞아요? 영감 할머니 며느리 셋 아들 셋 8명 맞아요? 그 사람만 구원해. 그 나머지는 죽어야 돼. 그렇게 120년은 노아만 피하지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럼 오늘 3년 역사도, 계시록 20장의 전3년 역사도, 하늘로 갈 사람은 피하지. 하늘로 못갈 사람은, 여 뭐, 김하복 목사, 뭐, 문제선 목사는 3년이 전3년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3년 제대로 맞는 게 행복이요. 예? 그 120만에 지구 물속에 잠겨버렸죠? 그 코로 숨 쉬는 동물, 사람, 뭐, 짐승 다 죽었죠? 근데 미역도 죽었어요, 미역. 다시마. 그러면 바닷가 고래 상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땅 위에 사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땅 위에나 바다 속에나 전부 하나님이 서바나 삼져버려요. 바다 고기도 죽여버린다. 이번엔 원자탄 터져 핵무기로 콧구멍으로 하여튼 숨 들어가는 다 죽여버린대.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120년, 아브라함은 400년.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갈 때부터 400이 출발해가지고 모세가 들어가서 끝인 때가 430년. 하나님 연대를 못 끊으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70년 바벨론에 가서 썼고 제2세가 돌아온 것이 수르바벨 단체입니다. 그럼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가 바벨론의 포로가 첫 번째 잡혀가서 70년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대선지로 세웠어요. 그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은 왕이 꾸고 바벨론 왕이, 귀신의 왕이, 해석은 다니엘이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제일 큰 예언서라요.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 그래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 말씀하면서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동반자한테 가면은 그때 다니엘서를 보라. 예수님이 지시했어요. 그 제가 75년도,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를 깨닫고 강의석을 써가지고 우리 집안이 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9장에 70명이 나왔는데 다니엘이가 연수를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명 깨닫고.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너 민족 그 70년 그거 다가 아니고 세계 민족의 회복은 70일이야. 70주. 그 70주면은 70 곱하기 7은 7,749하고 동그라미 붙이면 491인데 에스겔 4장 보니까 1일이 1년이야. 1일이 1년. 그래서 490년이요. 490년만 되면 언제부터 아닥사사 7년, BC 457년부터 490년 되면 이 땅에 에덴 동산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있습니까? 응? 근데 이것이 우리 계산법이면은 벌써 5번 지나갔는데 하나님 계산법은 아직도 안 지나갔어. 나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69일에 예수가 기름 부음 받고 와서 끊어진다.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가 마태 3장에 16절에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세례받았죠? 누구한테? 틀렸어요. 엘리야한테 받았어. 엘리야한테 받았다니까요. 맞아요? 응, 맞아요. 뭐 엘리야는 뭐 세례요한이 같은 거지. 같지만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가 엘리야 사명과 때문에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었어. 감히 인간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줘요? 예?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요한 맞죠?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럼 갈멜산 엘리야가 어떻게 거짓선지 850명 목을 잘랐습니까? 하나님이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기 때문에 인간이 가는 길을 가야 돼. 율법도 가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며칠 만에. 많이 아팠을까요? 따끔했겠지? 요즘 남자애들 산부인과 나면은 할례 받아 안 받아? 물어봐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게 뭐냐면 복용수술이요. 집게로 꼭 집어버리지 뭐. 그럼 껍데기 다 벗겨져 버리면 간단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신다. 그럼 69일에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요. 성신이 40일 금식합시다. 금식하고 성신이 싸우러 갑시다. 강좌로 가니까 오, 또 귀신이요. 막 여기 막 나온 거야. 귀신이요? 귀신이 안 좋은 건안 좋, 귀신이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요. 그럼 금식했지, 지금 배고프겠네. 이 돌멩이를 떡을 만드는 것이요. 예? 참, 마귀는 인정이 철철 넘쳐. 떡을 사다 주면 모르지만요. 돌멩이 떡을 만드는 거 알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 8장 6절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게. 마귀가, 어머, 잘하네. 첫 번째 아담은, 누워 떡 먹기로 서서 긁었더니 돼지 자빠지 가지고 잡아먹었는데, 이 예수는 보통이 넘는다, 이게요. 그래서, 세번 했죠, 세 번. 그 예수님은 세 번을 해요. 기록되시래, 기록되시래, 기록되시래. 그 마귀가,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3년 공생활에 선지자. 나는 위에서 와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잖아. 나를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나처럼 사랑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어. 하니까, 너희들은, 해, 이거 놀고 있는데, 우린 모세 믿어. 모세가 최고야, 율법이 최고야. 응? 그 목수 아들 믿어서 뭐, 떡이라도 먹겠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시대가 세상이 바뀌어질 때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올때 믿음을 보겠나? 지금 한국교회 믿음 다 떨어졌어요. 예? 70년 전에 신사참배 떨어지더니 다시 고래팡이 일으켜 놨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 이영호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모르지만요. WCC 오세요. 박수치고. 그 읽어보니까 순복음 목사야. 응? WCC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총무 이름이 누구냐면요, 울라프 하면 울라프 이 사람이 아버지 총무야. 그 이번에 박성원 목사, 여기 영남신학교 교수 박성원 목사가 WCC 총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어. 이 사람한테. 올라오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나부신지가 참 좋은 단체라고, 응? 좋은 단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컴퓨터 홈페이지 내가 7페이지까지 뽑았거든요. 이걸 다 복사해줄 필요 없고, 꼭 알고 싶으면요. 갖다가 보고 돌려줘요. 응? 알았어요? 근데 WCC는 모든 종파를 한테 모아가지고 싸우지 말고 손잡고 그냥 웃고 살자는 거야. 그게 독사도 오고, 물병도 오고, 응, 가지 독사도 오고, 어, 개구리도 오고, 사람도 오고, 다 같이 한 집에 살자. 그러면 독사가 개구리 먹어, 안 먹어? 참 어리석은 단체. 응? 왜 그렇게 되냐? 1958년도부터 계시록 권장에 무적행이 열려버렸어요. 그 무적행 여분이 하나님 열었는데, 언제 닫죠? 그 무적행 닫을 때가 계시록이 있어요. 언제 닫죠? 아이고, 학생이 뭐 이래. 예. 아니, 지옥문이 열렸는데, 언제 그 지옥문을 또 닫아버리죠? 지옥의 대장을 집어넣으면 닫는 거지. 그게 계시록 몇 장이요? 20장이지. 그 구장에 열린 문을 왜 열었느냐? 예수권들이 너무 가짜가 많어. 이기적으로. 자기 신신학으로 자기 자본 자기 기준을 자기가 기준이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이 교파 따라가고 응? 세상 따라가고 애급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불법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어. 그래서 미혹을 시켜보는 거예요. 테스터. 그래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동방에 하나님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만 남는 거예요. 야, 이니 아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수에서 죽겠다는 사람이 인주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야 돼. 내가 따라가야 돼. 예? 내가 따라갈 때 주님 붙들어요?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하면 예수님 따라가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69일에 주님이 성령으로 써서 사복음을 이루었어요. 3년 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누가 본 3년은요? 예수님이 30세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3년을 3년은 참 귀한 연대입니다. 3일이 3년이거든요. 하늘에 3일째 계시죠. 연하가 3일 물속에 있었죠. 예수도 3일 무덤에 있었죠. 3일이고 3년이란 뜻이에요. 응? 그 하나님은 3일째 하늘의 3수 땅의 4수 그래서 7수야. 응? 7수 완전수 7수. 그러면 3년 동안 일하는 이사야는 누구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조사해보니까 하나님은 종을 3년만 쓰는 거예요. 3년만 써 많이 안 써요. 응? 그래서 내가 농부인데요. 응? 내가 시골에서 15, 16 그때 농사 지을 때요. 그 18살 19살 때 농사 지을 때 감나무 접을 붙였어요. 우리 밭에 지금도 감나무가 이따만합니다. 근데 계양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러다가 싹 잘라버리고 칼로 딱 쪼개가지고 감나무 좋은 종류를 술을 딱 깎아가지고 옆에다가 딱 꼽아서 쪼개 꼽아서 네 시내가에 버들나무를 껍데기를 벗겨서 그 껍데기로 쌉니다. 바람 안 돼. 바람도 안 되거든요. 예. 전목이나 사람이나 처녀나 바람들만 못 써요. 저에서 바람들만 못 써서 꼭 묶어가지고 막 그런 걸 막 덮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프로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비가 와도 안 되게끔 다 손질해가지고 이제 이런 봄에 붙여놓으면요 6월 7일 되면요 그게 전목이 된 거죠. 숨이 쫙 모래 올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 살았구나. 근데 이거 파보면요 깜짝 말아버렸어. 왜 접이 안 됐어. 밑에서 위에서 이게 물이 합해야 접이 되는데 이게 연결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10개 하면요 7개는 되고 3개는 안 돼요. 네? 근데 기도는 3만 2천 명 중에 3천 명 남았으니까 엉큼한 허세가 많이 나버린 거야. 우리 기도점 5억 몇천 가지만요. 예수님은 그 숫자 안 치고 14만 4천 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69일에 다음에 70이 되려면은 몇 일이가 필요해요? 한 일에. 그 한 일에는 7년인데 절반 쪼개. 쪼개면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이요. 오늘 본문이 앞에 3년 반이야. 전 3년 반. 이사야의 재단 역사는. 그 이 재단이 924 재단은 오대강교선 재단인데 1974년도 924 학계선인데요. 오대강교 봐요. 미영불소 중공까지 들어가 중공까지. 예? 중공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74년도에 이 재단 세울 때에 중공이 71년도 10월 1일 날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요. 그전에는 자유중국이 대만을 쫓겨났기 때문에 유엔이 창설될 때는 다섯 나라지만은 49년도 12월 달에 장래세이가 대만에 쫓겨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섯 나라에서 네 나라 되다고. 그래서 49년도 네 나라가 됐는데 58년도 3월 달에 이내다 목사님이 계시록 해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성급이요. 네 나라요. 그럼 네 천사요. 계시록 4장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직을 잡아라! 다른 청사가. 이때 조림이 제일 많은 거죠. 왜? 이 중요한 말씀할 때 막에 가요. 가서 조개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인 못 맞은 사람은 조림이 특색이야. 자꾸 설거 조림 오면요. 난 틀렸다고 못하러 가야 돼. 조림도 형식이죠. 그래. 핵심적인 막이 잡는 말할 때 조림이 오면 그 제정신이 잘못된 정신이요. 그 사람 분명히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설도 못 들어요.
돈이 싫어지냐? 성전이 더 가치 아니겠어요? 예수는 돈이 아니에요. 교회 누구 보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어요? 그 예수가 그리고 사모가 사랑해야 되지. 예수도 사랑하는데 누가 예수 인준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은 돈 주지. 저, 인주고, 뭐, 내게 보물 있으면 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떡도 뺏고 싶지. 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3년이냐? 언제부터 후 3년이냐? 언제부터 400년이냐? 언제부터 70년이냐? 언제부터 70년이냐? 언제부터 1260년이냐? 그거 모르면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 우리 제가 특색이 출발하지 말았다니. 그 출발하는 끝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내가 잡혀간다. 내가 3년 생기하고 내가 유월절 양이 돼가지고 죽어서 제사하고 제사 드리고 내가 부활하면 나는 마당망이다. 그 30분이 있어요. 30분. 여러분도 30분이에요. 지금은 선지자요. 다시 예언. 그 3일만 죽어. 제사장을 죽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맡아서 하는데 일반 지파들이 죄를 범하면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 목숨 하는데 안 죽여. 대신 속죄죄. 그게 사람의 목숨 대신에 짐승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잡혀와서 죽어요. 그럼 죄인은 옆에 서 있어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양 네가 죽으니까 양이 말한다면 나 미안해 하긴데 양이 못 알아듣게 속으로 미안해야 되는데 이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거 넌 죽어라 난살 테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양이 내 자신인데 응? 내 자신이 그럼 절뚝발이냐? 넌 다리가 멀쩡한데 왜 양이 절뚝발이냐?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1500년 했는데 말라기 때 와보니까 한 1000년 하니까 못하겠어. 이 백성들이.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400년 선지도 없고 제사도 없고 버림받은 유리방황하는 유대민족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세련해서 유대강야에서 며칠 때에 그때 69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일의 절반에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가 권세를 주면은 그 날짜가 1260일 끝난 날짜가 다니엘 10장에 정월 24일 날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 날이요. 거기서 1260일 뒤로 빼면은 반영으로 빼면요. 8월 15일이 나와. 그걸 찾아냈어요. 그몇 년도? 히스기야 14년, 75년도 8월 15일이 한일의 출발. 근데 끝나는 것은 한일의 절반, 1260일 끝나는 것은 정월 24일 날.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 공부를 하시고 계시록 공부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내용을 알수 있죠. 뭐 처음 듣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만 하면요. 뭐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몰라요. 예? 나는 뭐한 40년 동안, 35년 동안 이거 읽고 전하기 때문에요. 나눈 감고 삽니다. 예? 그래요? 그렇겠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고 바울이가 심정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장이죠. 응? 히브리서 11장 잠깐 찾아요. 바울이 아니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도 일 못한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고 증거는 받아서 약속은 못 받았어요. 증거는 받아 체험은 했어요. 근데 약속은 우리가 다 말씀 이루어야 그들도 약속을 찬양하지. 우리가 아니면요 그들 세실에 못 가요. 예? 우리가 아니면 아벨도 아브람도 세실에 못 가요. 우리가요 마지막 동생으로서 형님의 일을 맡아서 바동받기로 우리는 제 끝번이에요. 끝번이에요. 니네 경찰면 끝번이 있죠. 끝번이 가다 자빠질까 바동 땅에 들어 태면 골치가 하는 거예요. 그게 끝번은 더 정신차려. 앞에서 선진들이 하든 잘하든 일을 망치고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렸어요? 눈 떠요. 여러분이 꼭저 수산시장에 봉태 눈 같아. 눈 똑바로 떠요.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요. 믿음은 안 보여. 근데 믿는 사람은 실상이요. 그 믿음이나 선물이요. 그 한양경께서요. 자, 30절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아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바울이 성령 받고 기드온, 바락, 삼손, 삼손씨도 들었네. 삼손이 누구요? 삼손이가 사사지. 근데 어느 나라 가서 눈안 빠지고 몇돌 돌렸어요? 블레셋, 원수의 나라. 거기 왜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삼손이가 나라 안 지키고 왜 갔냐고요? 기생 따라가지, 기생. 예?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응? 맞아요? 싫어? 여자 싫어? 아, 삼손도 남자인데 여자를 따라서 이방 여자 기생을 따라가서 거기서 머리카락 자르고 망신당하고,
오늘 기독교가 몰카 잘렸어. 음녀가 됐어. 입다 다윗 사무엘과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얻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렇죠? 아, 살았던 가부도 아들 죽었다 살았잖아. 수녀 여자도. 그렇죠?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아떼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는 톱에 켜 죽었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따라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순교자는 이 땅에 손댈 사람이 없어요. 순교자가 제일 강합니다. 하나님에서 목숨 바쳤다. 그래서 죽이신 것은 최고입니다. 예? 알아요? 손양부터 최고야. 홍태기 목사는요, 못쓸 사람이에요. 지옥 가신지 몰라요. 지옥. 오늘 서울에 목사들 지옥 갈 사람 많아, 지금. WCC, KSC 다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보내죠. 여러분, 예수밖에 구원 없죠? 그 불교 구원 있다. 그렇게 조따이 목사가 이 말했거든요. 기독교 목사들이 아주 인수적이고 유아 독존으로 예수만 구원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조 목사 말이. 예수만 구원받다는 것은 목사가 그 아주 머리 같은 목사, 바보 목사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많이 배우면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해야 좋은 목사 된다. 그래서 해와가 뱀 따라가다 호다 잡아먹힌 거예요. 그 순복음 지금 뱀 따라가는 거예요. WCC는 뱀이요. 예? WCC를 자료가 있으니까 다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요. 아니, 불교에도 빛이 있어요? 그럼 오늘 4대 종파들이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서태산, 대종사님, 남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응?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응? 이거 다 인터넷에서 난 자료인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세계교회, 한국교회, 발걸음,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미쳤다.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기독교, 부처님 불교, 성모 마리아님 천주교, 서태산 대종사님 원불교,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부천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 주십시오. 그러한 말이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 나만의 답을 아멘. 어때요? 좀 이상하죠? 남아비 뭐야? 남아비 타불이 뭐야? 응? 그래서 김사만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NCCK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생명의 강 살리기에 동참해왔다. NCCK는 그들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대운하를 반대하며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NCCK가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운동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만 것이다. 4대 종파가 와서 막 섞었어. 불교 구원 있어요? 원불교 구원 있어요? 응? 기독교 그거 같이 손잡았어. 그럼 예수님이 야 나는 마귀 잡았는데 너는 왜 마귀하고 춤추냐고 야단나는 거 아닙니까? 응? 예수님이 마귀를 기르러 왔어요? 마귀를 없애러 왔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왜 마귀하고 손잡고 한 자리에 앉아서 왜 박수광 목사는 4월 초판을 받아 불교 앉아서 너 작은 집이냐 그거가? 응? 작은 아버지 생일날이요? 응? 그러면 바울사도 2000년 전에 고린도 후서 6장에 고린도 교인들아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지금 그리스도 베리알이 하나 되시느냐? 우상과 예수가 일체가 되시느냐? 나와야 따로 있어. 있습니까? 기독교 나오는 종교요. 마귀는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만이 주님 만나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하신 하다가 목 잘렸다니까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11장 39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했거든요. 증거와 약속이 무엇이냐? 자기가 체험했어요. 사자한테 잡아먹혔어요. 응? 돌에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약속의 땅에는 못 갔다 이 말이죠. 약속의 땅에 가려면은 우리가 이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보세요. 뒤에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바울이 뭐예요? 사명이 사도죠? 선지가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십자가도 우리 사도들이 아니면은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졌어도 우리하고 보라색이 되지 그들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는데 천국 보고 딱 그때 한국 왔는데 우리가 아니면은 당신들도 다 증거만 가졌지 약속은 못 받는다. 약속은 뭐냐? 직접 우리가 천년왕씨 가서 약속 아브라함 약속했잖아. 땅을 주겠다. 다 자손 주겠다. 너희의 복에 거는 예수다. 예수 만나서 통치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새 시대 간다 이 말이죠. 그 새 시대 가려면은 6천년 전에 죽은 아벨의 피로부터 오늘까지 많이 죽어왔는데 그들의 피가 갚아줘야 돼. 그 우리 순교가 공부돼가지고 우리 형님들 마귀 앞서 다 죽었는데 원한 풀어줘야 되죠. 근데 어떻게 쫄병들이 원수하고 손잡고 춤추면서 우리 앞서간 형님들 보기 미안하잖아. 응? 어떻습니까? 장신대 총장으로 있던 민경배 교수는 서초동에 사랑교회에 와서 신사참배는 잘했다. 신사참배 했는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다르냐 힘은 똑같이 들었다는 거야. 순교한 사람도 힘들었지만은 교회를 지키느라고 일본 병사들 끌려다니면서 절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바꿔 말할게요. 도둑질 안 하려고 막 손을 묶어놓고 뭐 방에서 같이 있었다. 마음에 도둑질 마음이 있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경찰 잡혀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도 힘들지만 도둑질해서 지치는 걸 조금도 힘들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말이 맞아? 안 맞잖아. 응? 아,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힘들지만 죄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응? 가서 싸우고 돈 뺏어오고 사람 죽이려도 힘만 되잖아. 그게 똑같은 거지. 뭐. 그 민경대는 교수가 기시대가 놓으니까요. 이 홍택기 목사 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다 사랑이 거예요. 아유, 나 모르는 게 그런 거지. 내가 아는 목사 그 하니까 참 가슴 아플 일이지만 야, 옥 목사야, 너 정신 차려. 응? 너 학교 공부는 잘하면 너 끝에 가서 왜 죽어 쓰는 거야 지금? 응? 네? 말이 되는 거야 지금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신사참배 안 하는 걸 힘들어 답시다. 아 신사참배 하는데 잘하는 게 뭐 힘들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다 같이 힘들었는데 뭐 따지냐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묻어놓고 못해요. 따져야 돼.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가 아니면 사도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더라. 그럼 온전함을 이루려면은 율법도 있어야 되고 사도도 있어야 되고 계시록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네요? 오늘 분명히 여기 20장에 이사야서에 13년 만에 동참해야 재림주 만나고 새 시대 가고 왕권 누리고 그렇지 못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요. 구약에는 신으로 계셨거든요. 예수님 몸이 없었어요. 근데 이사 42장 1절을 보면요. 내 택한 종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사람을 만들어 보냈어요. 인자로. 그래서 처녀 몸에 태어나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을 복음 전하고 십자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유월절 사건인데요. 그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3년 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3년이 창세기 15장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3년 된 암소, 염소, 수양, 3년짜리만 잡으래, 3년짜리만. 그 3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을 3년이요. 그럼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었다는 것은 3년 동안 수치를 당한다, 욕먹는다, 힘든다, 땀 흘린다. 왜? 하나님 일하느라고. 그게 전 3년 반 역사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를 봤어요. 땅에서 보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서 되는 일들을 보고 별로 못 느꼈는데 하늘 세계를 보니까 이 땅하고 너무 대조가 돼 차이가 많아. 깜짝 놀라서 하루도 안 하여 이 말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하루도 안 하여 그러면 됐어요. 성경 보다가 하루도 안 하여 만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 하는 무슨 하냐?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 보다가 어휴 큰일 났다요. 에스겔 1장에 폭풍이 불어온다. 어머! 예레미야 1장에 가마솥이 끓는다. 어휴!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아이고 끓든지 말든지 뭐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은 다브르시시야. 예? 그 이사야를 보든지 뭐 성경 보든지 아무 감동이 안 되면요 그 죽은 목숨을 저 침대한테 침 놔봤어요. 한약방 침들죠. 의무적 침도 사관 터지고 손에도 수지 침도 놓고 뭐 이러고 근데 침을 안 놔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 송장이 감각이 없으면 그렇죠? 무릎에 동심을 찔러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동심 맞아요? 동심 2만 킬로 한 뼈인데, 구리 침인데, 도우도 비비 말아요. 요 안에도 놓고, 요 깊은데, 뼈골 속에 막 넣는 거요. 왜? 그렇게, 그래야 세 병이 죽어. 그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입을 찌르셔서 재단서 불러. 그래서 이제 이 시당에서 이제 3년 벗고 나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냄 받았죠? 어느 성경 보든지 다 전삼년 역사입니다. 그 기독교 종말에 전삼년 역사 모르면요. 그 교인도 아닙니다. 응? 그 영화만 구원 있지 육체권 없어요. 근데 신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종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누가 보고 15장 22절에 예수님 비유 설교에 탕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탕자. 탕자가 돼지집에 살게 신발을 필요했어요. 돼지집에 살게 동으로 살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여서 신발 새로 신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금가락지를 찍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이제 아들 됐어요. 탕자가 아버지 아들 됐다니까요. 아버지 떠나갈 땐 완전히 종놈인데. 그래서 신발 신었어요. 그렇게 대접받아 사람이 됐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집에 살다가 돼지집에 살다가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이제 인격이 됐다고, 인격이. 예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근데 종이 들리면요. 유대나라 풍속같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80이나 노인을 불렀어요. 모세가 80살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만날 거기 산에 다녔는데 그날만 이상하게 가시 있는 거에 불이 펄펄펄 타는데 이상하게 가보니까요. 가시는 있는데 불은 타는데 재는 없어, 재는 없어. 나무는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안 타는 불이야. 그 이상한 불이요. 그게 가만히 가니까요. 그때 모세가 조림 맞을까요? 이런 불 처음 봤는데 정신이 신경이 쓰이는데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불만 들려요? 들려요? 응. 네가 섰는다면 거룩한데 신발 벗어. 넌 종이잖아. 오늘부터 내가 널 동을 세겠어. 왜? 너는 이제 80년 신발 신고 다녔지. 너 준비만 한 거야. 오늘부터 내가 네 너를 업고 갈 테니까 너는 내 등을 옆에 가지고 내가 하는 말만 해요. 거기가 애국 가면은 너 형이 말하고 너 보고 주요 하기고 너를 보는 사람마다 벌벌 떨더라. 그 80년 노인이 뭐 소망한 거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속사정이 있어. 자기를 알거든. 나 같은 게 무슨 뭐 애국을 더 때려 부수고 바로를 치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못 갑니다. 그래 하나님은 또 달려가면서 가야 돼 그래도. 그래서 문둥이 될래 갈래 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불렀는데 전삼년 역사 쓸렸고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발은 영적으로는 인격 장성. 그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육적으로는 구약에는 진짜 옷을 벗어야 돼요. 진짜 신발 벗어야 돼요. 응? 포면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때. 지금은 이면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신발 벗으면 내 신발 다 가지고 갈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의 나는 신분이다. 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연하라면 하겠다는 그 심정이 신발 벗는 겁니다. 이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전산자만에 들어오면은 육체도 가정도 식구도 구원받고 전삼년 재단이 안 들어오면요. 후삼년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은 한길밖에 없어요. 69대에 예수가 와서 유월절 양으로 승리했다면은 한일의 절반에 주님 공중제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주님 만나려면은 앞에 3년만 동안 증거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면은 수치당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 왜 신발 벗었느냐? 왜 옷을 벗고 다니냐? 욕을 먹어요. 이라 이렇게. 예? 우리 하는 말이 장로교하고 다르잖아요. 교훈이 다르잖아요. 장로교는 사도 교훈이죠. 이루어진 거, 십자가 부활 믿으세요. 성신 받고, 은사 받고, 병 건치고. 그 조목사 설도 만나 그래. 처음 오신 분은 일어서세요. 결신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뭐 하다 어디 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영접한 사람은 조목사가 대표로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 질병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 하거든. 그거 많이 했어요. 한 50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목사 좀 보자. 왜요? 너 내 명함 먼저 썼는데 너 계시록도 반대하고 반석의 집을 지켰더니 여의도 교회는 모래의 집자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는 불법자에 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예? 말씀 위에 예수가 반석이 돼야 되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도 권위다 허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구세주라면 어떻게 불교 권위다 그 말합니까? 겁이 나서. 예? 여러분 해봐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갈까요? 하면 그 잘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71회를 기록했고, 69회를 당신이 이루었고, 하늘도 이루는데, 이 사실을 알아야 주님과 사랑이 맺어졌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한 거지. 이 연대도 모르는데, 지 말로만 지식적으로, 나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신도 다 예수 알아. 세계 4대 성작하면 다 알아. 소크라테스 하고 뭐, 다 안다고요. 그 지식적으로.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은, 74년도 다리오 왕 2년, 62년에 세워진 재단인데, 이 학계 설화를요,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학계 설화를요, 100번, 1000번 읽어야 됩니다. 읽어도 모르면요, 오지 마세요. 예. 안 되는 걸 뭐, 죽적이를 자꾸 알고 집어넣을 수 있으면 죽적이 죽적인데, 그 학계 설화가 생명의 마지막 촛대 역사인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요. 그 다니엘이도 바벨론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유대 사람들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구해먹을 였고 3년을 바벨론 음식 먹어라, 좋은 거 고향주님 먹어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학문을 갖춰라 시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못합니다. 우리는 유대법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바벨론 사상, 바벨론 우상, 바벨론 음식은 안 먹습니다. 우리는 상추만 뜯어먹을 겁니다. 난 상추쌈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오기가 왕의 신하가 야, 너내 모가지 떨리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시켜드려요. 못해요. 그럼 시험을 해봅시다. 10일간.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당신은 고기 먹고 먹으세요. 10일만 해보니까 채소 먹사 얼굴도 좋아졌어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실 고기 많이 먹으면요 좋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뭐 대장암 많이 걸리고 뭐 몸이 뚱뚱해지고 비만하고 아이고 미국 사람 보세요. 그게 사람이니까 멧돼지같이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 450kg 먹으면 450kg가 그게 사람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노아 후에 하나님이 맨 죽을 것들 먹고 죽으라 그래 곡사을 해야 돼. 창세기 1장 2장 5장까지 고기 못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줬다고요. 그 세실에 가면 고기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는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율법대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3년을 기르는데 보통 사람 다 10배가 더 뛰어났어 지혜가. 그리고 전 3년 역사요. 그래서 딱 3년을 하니까요 일가를 생겼어. 2장에서 왕이 꿈꾸고 잊어먹었어. 그거 다 모르는데 다니엘이 탁 맞춰버려. 그래서 다니엘이 박사장이요. 예? 그 다니엘이 빠지면 성경 빠집니다. 성경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는 길이 성경에 전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전부 역사는 3년 역사요. 아브라함도 3년 제사들은 3년 짐승 잡아서, 다니엘도 3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도 3년 아니요?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 엘리야가 입을 열면 비가 안 오고, 입을 열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로. 하나님 엘리야 앞에 내버려, 전방에다가. 네가 내 대신 가 살아봐. 야, 이번에 비 오지 못하게라이? 알았습니다. 그래, 비 오지 마라! 하고요, 숨어버렸어, 어디로? 살았던 가부집에. 그 가부집에는 비가 안 와도 밀가루독이 자꾸 안 떨어지고 나오더라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그 가부 여자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엘리야한테 얹혀 살죠? 주인은 엘리야죠? 근데 세상을 보면 가부가 집주인이요. 그쵸? 근데 엘리야가 들어갔거든, 남자가. 근데 사실은 주인은 엘리야가 주인이요. 그 3년 먹고 아들 죽었잖아요. 그 살려내야 돼. 왜? 네가 죄 짓고 죽었는데 왜 하고 있냐? 당신이 와가지고 내가 자꾸 속이고 굶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때려서 아들 죽었어 이렇게 당신이 안 들었으면 됐긴데 안 들으면 니한달 살게 다 굶고 그랬더니 3년 살아서 감사할 줄 알지 그래 떠넘기는 죄를 죄짓고 그래서 할수 없이 3년 썼잖아요. 살렸죠? 그럼 엘리야 만나면 아들도 살고 가족도 산다 그런 뜻이에요. 3년을 입을 다물겠다가 하나님이 됐다 가락해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 붙어보자 그래서 850 목자르고 비오라 한 게요 너는 손바닥부터 구름이 떠지면 막비가 쏟아지잖아요. 야고보 5장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엘리야도 비오라 하면 비오고 오지랖 맞는단 말이야. 그 권세가 그 우리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 보내죠. 그거 어디 알아요? 여기 알아요. 안 돌으면 끝을 끊어버린다. 안 돌으면 그게 우리 정할 때 여기 엘리야가 왔는데 안 돌으면 잘라버린다고 말라기 4장에 보라카면 돼요. 안 돌으면 예? 그 돌아올게 안 돌아올게요. 돌아올 확실히 돌아야 되지 오는 척 하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이 와야 되죠. 마음도 생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3년 된 제물입니다. 여러분 3년 전 3년 끝마치고 전 3년 만 끝마치고 공주와 주를 만났는데 그전 3년 모르면요 갈 수가 없어요. 전 3년 역사가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 설교인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래 해마다 와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맺혀. 3년이 됐는데 와보니까 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렇게 농부 보고 여봐 왜 땅만 사가는 거야? 이 나무는 열매 못 맺겠네. 찍어버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주인이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네, 금년에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고 금년에 열매가 안 맺히면 잘라버리세요. 그런 비유 설교가 나와요. 무슨 설교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사야 5장 8절이죠? 근데 식었어. 3년 전 전에도 유대인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잘라버리고 AD 70년에 잘라버리고 이방을 다시 끌어다가 돌포도, 개포도, 벌감나무 찍어다 창단을 접으신 거지. 로마도 11장 아닙니까? 맞죠? 그럼 유대인들이 아무리 종살이 해도요, 예수 모르는, 예수 정삼년 예수 모르면요, 그건 잘려나가는 건 찍어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계시록 11장, 다시 예언해, 예언성취에서 1260일을 모른다면요, 다 살았어. 내가 가진 거요, 다 공산당 뺏기고요, 후산에 떨어지면요, 천당도 못 가요, 천국도 못 가요, 지옥 가야 돼, 천년 동안요. 무시무시한 시행 오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은, 예수님 설교는 3년에 다 마쳤거든요. 3년 동안 땅에 계실 때. 그러면 이제 사도들, 바울도 전3년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에 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8절에 예수를 만나고, 어디 가냐?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 가서 신학을 공부해. 성신님 앞에. 그 3년을 공부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메섹 가가지고 개발을 만났어. 바울을 만났다고 3년 만에. 우리 성경 원리는요 전부 70개 안에 70주 안에 이루어지는데 할례의 핵심이 종말인데 전산년 반에 복을 받아야 되지 그 지나가면 복을 못 받아요. 그 전산년 재단이 이 재단인데 74년 9월 24일에 세웠다고 성경적입니다. 성경 있는 날짜 그대로요. 그러면 성경에 3년인 거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 교도한 이사야 36장 7장에도 금년부터 스스나 먹죠. 아, 히스기야가 전쟁이 났거나 아수르가 쳤는데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하니까 왕이여 걱정 마세요. 금년부터 풍년이 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그렇게 소련만의 징조가 아수르만 징조가 아침에 자고 나더니 18만 죽었어요. 그래서 징조 줄거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했는데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다 들었으니까. 예, 3년 동안 먹을 준다는 거야. 금년에도 그 74년 9.24 지나서 이렇게 금년이 75년도거든. 그 75년도 통일 쌀밥 먹었어요. 우리 한국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요. 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될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몰랐을까? 응? 하나님 몰랐어요? 자유 정권인데. 그래서 한국이 너무 배고픈 나라다. 그렇게 보리고기 없으려면은 종자를 개량해야 된다. 그래서 벼씨를 개량품종으로 통일 벼씨를 저기 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농업 박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사는요 키가 난쟁이야 4.5야 한 뼘이 되는데 얼마나 가지가 많이 나오는지 한 마디에 막 6가마 7가마 나오는 거예요. 보통 공량도 같은 거 재래식 농사는 200평이면 쌀 2가마 3가마 나오는 이걸 막 배나 꼬배기 그렇게 먹고 남아. 그래서 막 75년도는 야적지에 막 국가에서 매수 수매해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막 야적지에 농창고 없어가지고 막 마당에 막 쌓아놨어요. 그때 내가 임평이 있었거든 7곡에 그게 임평 새마을 그 했는데 거기 마당에 막 나라 깡내가 뭐 산뜻했어요. 이거 뭐 물게요? 나라가 이렇게 의연하게 창고 없어 못 갔네. 그게 이사야 37장 이루어졌다. 금년부터 히스기야 14년이 61년도 군사혁명 플러스 14년 75년도 그 해부터 스스나가 먹어야 돼. 그 양식 걱정 없어. 그래서 막걸리도 쌀로 해 먹거나 과자도 쌀로 해 먹거나 하잖아요. 언제 막걸리를 쌀로 먹고 잡혀갔는데 밀가루로 술 만들어 먹겠는데 체내가 바뀌었으면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먹다 남은 거는요, 그뭐 돼지, 그렇게 김정일 돼지도 주다가 안 주니까 달라고 야단치잖아. 안 주니까 막, 쉐미 나가지고 막 나무 배를 깨버리고 들어와다서. 우리는 모른다니까 누가 깼는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지금? 그 중국이 깼겠어요? 소련이 깼겠어요? 그 한국이 깼겠느냐? 내가 내 집을 불질러? 근데요, 김정일 제가 웃기는 데요. 병이 들어 삐쩍 말게 곧 죽을 것이. 그러면은, 성경 원리가, 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되면 전3년 반 역사라요. 여러분, 머리통 속에 3년 만에 꽉 차야 돼요. 이게, 여러분, 등뼈 안 보이죠? 등뼈.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 엑스레이 지금 나오죠? 지금 26개 나오죠? 쭉 나오잖아요? 그 하나만 좀 삐뚤어지면요, 디스크 돼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해요. 응? 물렁뼈가, 몇개 나가면은. 그럼, 그걸 막, 새콤새콤하게, 물렁뼈 다 따랐다는 거예요. 허리 아프고.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 세계에 전3년 만에 없으면요, 척추뼈가 없는 문어가 돼버려, 문어. 예? 문어가 그것도 물고기요? 문어는 물고기 아니에요. 응? 그럼 문어하고 미래창 결혼도 안 해요. 빼내겠다고.
오늘 예수님은 전삼년만 있어야 결혼하지. 전삼년 쓰면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 결혼해 못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부는 이제, 데려와야 돼. 신부를 데려와야 돼. 예언서 알려주고, 계시록 알려주고, 이사야서 알려주고, 이사야, 야, 이사야가 3년 벗었다. 벗고, 종이 돼서 역사하고 하늘을 가는 게 좋냐? 나중에 공상에 가서 옷 벗기고, 어? 뭐, 벌기는요, 뭐냐요? 궁둥이가 벌기요, 궁둥이. 네, 오늘 국악산 찾아봐서, 벌기가 뭔 개들, 궁둥이가 벌기 이렇게, 궁둥이 많지 마요, 궁둥이. 이 살지 마는 그 여기 근육사 그걸 홀딱 뽑고 끌고 간다는 거요. 예. 공상당은 지독한 놈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때문에 핍박 받고 욕 먹고 수치 당하다가 변화된 게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내만 산다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세상도 모르겠다가 공상당에 이 세계 잡아먹을 때 그걸 잡혀가 받던 게 좋아요. 벗기는 한번 벗어야 돼 언제 벗든지. 응?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면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에게 대입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그 우리는 75년부터 78년까지 3년 1개월 동안 5개월 빼놓고 수치를 당했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욕 먹지만요. 지금은 전투에 감춰있어요. 말씀은 패배까지 받아진 거예요. 결론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오면은 후라시만 스위치만 탁 켜면요. 불이 팍 받아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등불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새벽을 깨우리다. 이미 내가 확정됐습니다. 다윗이가 새벽을 깨운다 했어요. 그 예수님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다윗의 자손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입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우리도 3년, 이사야도 3년, 다니엘도 3년, 아브라함도 3년, 엘리야도 3년, 바울도 3년, 다 3년이요. 3년을 거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징조가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예표와 기적. 기적은 이적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예, 이사야가 저렇게 하다가, 왕권을 받는데, 우리 몰랐네. 우리는 땅에서 멋있게 살라 하다가 공상과 밥됐네. 그렇게 해주로 12장에 택민의 보호인데요. 택민 보호인데, 거기 큰 이적이 나타나요.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애를 낳는데, 해산하는데, 아파서 막 부르짖죠. 근데 그 아들이 철장도 올라갔어요. 그것이 전삼년 역사가요. 13만 4천 명이 해산고통해야 돼요. 해산수고 해야 왕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통당하고 문화생활에 톱을 켜주겠는데,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애굽의 포로는 이 마귀 세상에서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이게 후3년입니다. 후3년에, 계시록 13장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보기까지 드러내, 보기 있죠? 보기가 궁둥이라니까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북의 영화가요, 수치입니다. 이 땅에, 많은 돈 가지고 집 많이 가지고 땅 많이 가진 거요. 큰 소식이요. 올밤 죽으면요. 그 한 평도 못 받습니다. 응?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북이 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호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추모. 예? 여러분 세 평 말씀만 송장 묻어요. 3평. 3척 강동 일장지야. 넉넉해. 근데 뭐, 산을 뭐 수십만 배 사놓고, 그게 뭐, 크서 땅 같지만, 너도 그 산에 볼 수 있을 텐데, 응?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요. 안 죽는 길이 있어, 안 죽는 길. 영생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따라가면요. 35장만 3시대 나와. 65장 17절 새하늘 새 땅, 거기는 뱀이 흙을 쳐먹고, 사자는 풀을 뜯어먹고, 우리는 12가지 실을 따먹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앉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영생 복락을, 예? 그래서 기독교만 영생의 종교지요. 기독교 밖에는 다 사망이에요. 불교 구원 없어요, 예? 알라 구원 없어요? 유교도 구원 없어요? 뭐, 5대 봉사하고 그 천국 갈잖아요? 우상숭배요. 자,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세상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구스와 애굽은 마귀 세상인데.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날에 이 해변거민이, 응? 오늘 주님의 재림도 모르고 땅에 가만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래도 기독교는 공산당 많이 따라가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산당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그게 예수 믿고도 미국 믿고 예수 믿고 돈 믿고 예수 믿으면서 교파 믿고 교권 믿잖아요. 그런데 북방 올 때는 도움 못 받아. 북방 올 때 도움 받으려면 전삼년 단체가 돼야 돼. 그래서 중앙기나에 기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수르 볼 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길은 이사야 단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에 아수르 왕 사르고니잖아요. 사르고니가 산헤립의 아버지요.
근데 어디옵니까? 아스돗은요, 유대 땅이에요. 여호수아 15장 보면요, 여호수아가 유대 땅에 아스돗 땅을 줬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근데 아수르가 유다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다가 한국이요. 한국에 지금요, 러시아 사상에 들어갔어요. 사회주의 사상에, 좌파 사상에. 그래서 이걸 막아야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념서적 읽고 386 세대, 요즘은 또 486에 나왔어요. 전교조는 486이라 이렇게. 전교조 학교 선생님들이 공산당이야. 그 학생들 보고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평양에서는 6.25는 미군이 저질렀다. 그 오늘, 인터넷 보니 이렇게 되어 올랐어요. 내 딸을 100원에 파세요 하는 그 북한 탈북자 시인인데요. 그 사람이 평양에서, 자, 우리 한국의 역사 2조 실록 있죠? 왕조 실록이다. 근데 김일성에도 실록을 써보라 하는 게다. 그 김일성이가 가서 막 뭐냐. 우리가 서울까지 3일에 갔는데, 스탈린이가 무기를 준다 해서 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무기를 안 준다. 그래서 가서 놓고 3일을 서울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에 와가지고 쫓겨났는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원하니 스탈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스탈린 때문에. 스탈린 때문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내가 그래, 그거 싸다고, 그거 싸다 했지. 예? 이런 일들이 전부 이사야 7장, 8장, 여기 17장, 19장, 20장. 전부 우리 한국의 역사이기요. 옛날에 거울로 보여준 거지. 실제 상황에서 한국의 역사가 터졌다니까요. 그게 이사야서의 징조가요. 4개가 있어요. 7장 14절에 표현이 아들 나죠? 이거는 김일성의 망한 징조요. 김정일 망한 징조요. 아람의 불의 망한 징조요. 그러면 8장 18절에 이사야 아들 둘 낳죠. 그 큰아들은 예표종이고 둘째 아들이 우시세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징조거든요. 그러면 37장 30절에 3년 풍년 했죠. 2003년 역사요. 75년부터. 히스기야 왕 14년이 75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언하니까 이사야고. 그게 왕이 너무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벽을 보고. 그 하나님이 아 그럼 참 기특하네. 그래서 야너좀더 살고 싶지? 그럼요 살고 싶지요. 그럼 15년만 더 살려줄까? 그러세요. 15년 더 살았어. 그래서 14년에서 15년, 29년 정치했거든. 그런데 증조를 줬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쓰던 회시계 요즘은 우리 세종대왕 물시계 만들었죠. 그 회시계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돌아갔어. 그렇게 태양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태어나 멈춰라. 하루는 멈춰서 하루 태양이 멈춰서 그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지구 나이가 하루 40번 빠졌다 하잖아.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가 이사야서 4개가 있다고요. 우리 한국을 위한 징조입니다. 대단한 징조죠. 그러면은 성경 원리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아담은 50자의 표상이다. 예수가 바로 첫 아담이다.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먹고 망했으니까 그분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 재창조. 믿습니까? 재창조. 영혼도 육체도 재창조. 그다음에 예수님 같은 이삭이 나왔어. 그럼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번제사 올라갔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모델이다. 예? 세 번째는 모세 같은 예수.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은 내말안 듣지만은 앞으로 1500년 쓰면은 예수가 나같이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에 그 말씀 인용돼가지고 예수가 바로 모세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 같은 예수. 그러면 나이 왕국이 예수 왕국이요. 그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 34장 31장에 너희 왕은 다윗이다. 너희 목자도 다윗이다. 그 예수가 우리 목자 맞죠. 그 구약에는 여기시 예수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니 땅에 없으니까 다윗이가 대신 예수 노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물맷돌로 골리앗 잡았잖아요. 그 예수가 할 거예요. 그 예수님 머리돌 맞죠. 그 우리 제단은 수르벨 같은 예수가 온다니까요. 우리 제단은 예수가 보낸 제단이래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벨 무슨 돌 내놨어요? 머리돌. 그 예수님이 무슨 돌을 죽었는데 머리돌을 죽었잖아. 3일 만에 무슨 돌 됐어요? 머리돌 됐잖아. 그래서 머리돌이 우리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머리돌인데 나가면은 태산이 팍 평기되면요. 그때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모든 성가가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자 성삼계파 오히려 날리면. 저기 70장 성가가 가사가요. 하나님이 불러줬었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단은 에그당 중앙제단이고 엘리야 제단이고 제3년 반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는데요. 19장 선거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만국 건설 복이 내려가는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하여 비로소 백성들 다들아 들으라 우리의 때 죽음없는 평화의 왕국 사사오니 왕권 거룩한 성 황금보석 지금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독생자께 대신 걸머시켜서 율법의 요한도 나무에 높이 달려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유를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아버지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도 잘하시도록금 아버지 시킨 대로 예수님 명령에 따라 가야만 되겠사오니 3년 동안 벗은 벗은 발로 이사야 가는 길을 걸어가서 다시 예언의 시대에 전산년 역사에 동참하여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승리자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 차지해도 우리 목숨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이다. 이 땅을 다 뺏기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 땅이 다 주님의 것이 될 것인데 주님이 변화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이사야의 믿음을 주시사 순교하기까지 우리 예수님 만난 그날 정월 24일에 만나는 그날까지 수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남녀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영생 양식,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물, 예수만 따라서 일침월창하여 날마다 고난이 바람에 불을 때에 더 굳세게 담대하게 순교자 편에 서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는 남은 종들 다 있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고난이 많지만은 유익으로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종들 또 지방에 있는 종들, 외국의 종들에게도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의 지속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